나왔어요. 어, 글쎄요. 우리가 또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될지. 일단 내려보시죠. 내려보시죠. 샤! 아, 여기에요? 전유지역 아동 세트. 오, 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예. 아, 야, 여기 약간. 와. 야, 야학처럼. 신동엽 있어요. 예? 어머. 어? 진짜 동엽이가 있나봐, 신동엽. 진짜 이름이 있나봐. 아! 어. 아니, 동엽이가 다시 교육을 받고 있지. 어, 진짜 신동엽 있네요? 어, 아니 근데 다른 분들 이름은 없고 애기들 이름. 어, 진짜, 아, 이제, 진짜 이거 동명이인인 거야. 아, 이제, 그러니까. 아우, 너무 귀엽겠다. 아니, 신지효도 있는데요? 어, 신지효. 신지효. 지금 여기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곳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의 미션이 뭔지 태연 굉장히 가요. 뭐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제 낮에 학생들 가르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네.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니까 네. 저희가 그분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그분들하고 술 한잔 하러 왔다. 네. 그분들은 진상 내린다. 진짜 진짜 그거 들어. 그래요. 그래요. 오 좋다 좋다. 내일은 여기 문 닫고. 예? 아침에 싸우라고. 아니 저 안에 선생님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아, 여기.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여기가 아동센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 기초수급자 자녀들하고요. 아. 그리고 차상위계층 아이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아이들에게 보호기능과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무료로 학습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복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가 그럼 학원 같은 건가? 아니요. 그럼 애들이 돈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무료로 직접. 저는 네. 네. 그럼 여기 어떻게 운영이 돼요?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럴 텐데.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300 정도 들어가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 정말요? 정말요? 네. 개인적으로 운영을 네. 하시는 나라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 아직은. 보조가 안 돼요? 네네. 야.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조금씩 홍보가 되니까 아, 도움의 성적이 네, 주시고. 실제로 그... 이렇게 가족들이 또 생활비도 필요하시고 뭐 이렇게 네. 한 달에 300씩 깨지면 이게 깨지다니요. 진짜 참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된 일은 깨지다니요. 어쨌든 많이 진짜로 훌륭하시네. 어 정말 진짜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뭔가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요? 예. 아이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꾸미고 책을 채워. 아,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한테도 사실 저희한테도 그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한 명께 읽었던 책을 좀 한 권씩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번개 공지할 때도 그렇죠. 예, 책을 네. 좀 한 권씩 갖다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씨 거, 우리 제 거. 자, 그러면 장주 선생님. 저는 플루타르크 영웅자. 네. 플루타르크가 이게 저기 예, 그 고대 그리스의 네. 학자 이름이에요. 이분이 최초로 알프스를 넘은 사람이 나폴레옹이 아니고 군대를 이끌고 넘은 사람이 한니발. 한니발. 그리고 시저가 암살당하는 장면도 좀 있어요. 암살 이런 건 애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네요. 암살 이런 건 플루타르크 형도 괜찮을까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내용은 좋아요. 아, 그렇죠? 암살 네. 얘기는 괜히 했어요. 근데 아니, 그게 주가 아니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윤종신 씨는요? 아, 그리고 저기 길 말이죠. 네.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초등학생 때 감동 있게 읽었던 책 갖고 오라고 하니까 공자 맹자를. 예예예 예, 예. 아니 진짜 본인이 읽었던 책을 갖고 오셔야죠. 이건 본인이 필요한 예절이고요. 저는 공자의 선생님의 태백편 제일 마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걸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미리.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니 길. 저 옥중에서 읽었던 책을 갖고 왔어요. 저는 사실은 추리소설 두 권을 읽었어요. 코난 도일의 명탐정 셜록 홈즈 그리고 모리스 르블랑의 궤도신사.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루팡이었어요. 그렇죠, 루팡. 네. 지금은 루팡이래요. 몰랐어요. 발음도 저하는 거예요. 이때 추리소설을 읽고 저의 지금 이렇게 의심하는 병. 아니, 저 우리 피디도 믿지 않고 메인 MC 신동엽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애들한테 주면 어떡해. 예? 그걸 애들한테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교훈을 주는 거죠. 누구든 믿어.
근데 이런 추리소설 또 아이들 괜찮죠? 괜찮죠? 또 지는 게 맞아요. 선생님 웬만한 네, 웬만한 행운을 줄 수 있어요. 암살 해도 아니면 다 양아치 양아치 말아도 아니 근데 이것도 그냥 탐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근데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 책 그냥 보여주기 위한 방송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소중한 나를 위한 성 이야기 아, 그게 여자애들이 읽는 책 아니에요? 여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그 초등학생 때 인체의 신비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성 뭐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근데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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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필요합니다. 아 그럼요. 아이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아니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내 몸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막 점점 바뀌고 그다음에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성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노크하는 그런 뭐야? 잠깐만요. 이동희 저기 쌓였었나? 이 앞쪽에 아까 제가 감명 있게 읽어가지고 오늘 좀 제가 예 어느 날 문득 달라진 내 몸을 느끼고 예 이게 아까 좀 전에 치신 대사가 여기 예예 예, 그럼요. 예. 신동엽 씨가 노크 수준이 아니고 정말 막 떠올랐잖아요. 예. 성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예. 그 필요한 책이죠? 네. 예. 아,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효리 씨. 이효리 씨 해고. 저는 아니 전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찾아왔어요 오늘 서점 가서. 아 정말로요? 이거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 책은 처음 보세요? 처음 보는데 되게 유명한 책. 이게 어린 얘기 쓰던 책인가 아니에요. 이 책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정말 네. 누구에게나 네. 특별한 감동을 그런 꽃들에게 희망을. 이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남자는 없을까요? 아니 이효리 씨 그렇게 가슴이 많으면서 뭘자 그리고 모모 두꺼운 책 야. 이거는 좀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렇죠. 책인데 시간을 네. 훔치는 도둑이 네. 나오면서 이거 어른이 쓴 책이 아닌가 봐요 작가가 미아의 앤데 아니 여기 신세대 온유는 뭘 제일 나이 어린 막내 온유는 어떤 책을 읽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읽은 때. 책이에요. 아침형 인간. 전교 2등이 읽은 책이에요. 야, 아침형 인간을 고등학생 때 읽었어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새 책이 아니고 직접 읽던 책인 것 같은데? 새로 사온 거예요? 네. 지금 뭐 혹시 이 책은 좋겠다. 여기, 네. 아니면 좀 그렇겠다. 이 책은 좀 여기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책 좀 괜찮죠? 그쵸? 아 정신이세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지만 이렇게 나중에 커서는 이렇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생각하다 보면 안 가진 분들이 더 주듣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안 주고. 아유 어쨌든 그래, 오늘의 미션이 이 공간을 더욱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좀 그렇죠. 꾸며달라는 거랑 진짜 책을 채워주세요. 많이 비어있어요. 네. 이런 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뭐 도움을 주실 분이 와 계시대요. 예, 어디? 예. 아! 어서오세요. 와. 네. 미남이 예, 이효리 씨. 제가 딱 등장하자마자 이효리 씨 표정 봤거든요. 쭉 해가지고요. 예. 스타일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예. 예. 저게 받침대가 돼서. 예. 요쪽에다가. 맞아, 와, 거기다가. 조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진짜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오빠 씨. 아 그래도 선생님 여기 잘했잖아요. 예, 잘하셨어요.
네, 여기 잘했어요. 이 보조 시트는 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잠깐만 하시기 전에 저기요. 괜찮아? 내 동아리가 늘어났어, 어떡해. 하나, 둘, 셋! 이게 일하는 거 맞지? 그래! 됐어요. 그리고 그거로. 와. 오케이. 어, 근데 붙여놓고 보니까 진짜 이쁘다. 그냥 원래 있던 무슨 도배지 같죠? 예. 키 엔데 아이패 키 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딱 재고 1m죠? 1m 10, 20, 30, 40, 50. 그러니까 70만 몇 미터만 맞추면 되네. 아니죠. 윤종신 씨가 174니까요, 제가. 에이, 왜 그러세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10cm 아래만 딱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세요. 느낌 멋있대요. 그럼 60이잖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160은 50mm예요. 저는 114예요. 그래요? 다른 것도 느낌 몇이에요? 78. 78이에요? 몇이에요? 79? 야 마음이 스키가 크네요. 와. 좀 더 이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신기하다. 오케이! 야, 우죠. 잠깐만요. 아유! 150! 예? 네? 어떻게 돼요? 160인데? 와, 아니에요! 160인 돼요? 160이 뭐, 여기에서 돼? 이게 왼수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됐다! 이쁘다! 좋아. 누가 이렇게 딱하게 웠냐? 이건 썩소지. 야! 이거랑! 이거랑! 이거지 웃음하면! 그치 그게 예쁘지. 이거를 놓쳐. 여기도 10cm 해야 되네. 자. 저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바짝? 잠깐만요, 우리 지금 번개 확인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하. 예. 마무리를. 좋습니다. 네. 출발할까요? 네. 일단. 숨탈턱이야 오빠. 저는 한 것도 없으면서. 아, 그래도 참 보람되다. 뭘 보람돼? 어, 신발 잘못됐네. 왜? 150이 어떻게 형보다 아래예요? 아래지. 150 우리인데. 아, 형 160이지 말고. 160 좋아해요. 오빠. 회색 깔창 어디서 보는 색깔? 신발에 맞춰. 아 샘플 났어. 회색 깔창. 이거 신발 좋아. 색깔에 맞춰. 어. 이쪽도 신발 아니에요? 예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발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거 제가 예. 색깔별로 깔창이 다 있다면서요? 그렇어요. 그렇습니다. 저거 봐. 저기 놀래는 거 봐봐요. 아니 진짜로 한번 봐봐요. 이거 봐봐요. 근데 저는 신제품이에요. 보세요. 이거 놀라운 제품 나왔어요. 에어예요. 오 지금 기둥 뒤에서. 예, 이거 신으면요 덩크슛 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이 왔을까?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얘기했지. 중간에 얘기했어요. 책장을 다 채우려면 3,400권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얼추 그죠. 그럼 이렇게 하죠, 형님. 홀짝 내기해서요 못 맞힌 팀이 나머지 권수 딱 채우기. 기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부해야죠. 어, 기부. 이거 책 드리고. 받을 거예요? 하죠. 자, 홀수 착수. 자, 나는 홀수. 온 사람들 과연 뭐 120명이 될지 121명이 될지. 야, 지금 미리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마른 쪽으로 가서 마른 쪽으로 가서 책 기부하는데 내 몫이 조금 줄어들게.
야. 5년은 뭐 할 거니? 저요? 어. 이번엔 홀쇠. 홀쇠. 야, 홀쇠 둘이에요. 홀쇠예요. 그렇게 얄팍하게 머리 굴리다가 길 큰일 나요. 빨리 말해요. 아, 저는 전 다 생각이 있어요. 네? 생각이 다 있어요. 전 제일 마지막 얘기할게요. 어? 이 쪼인 맛이 장난 아니겠네. 아, 그러면 안 되죠. 네, 나 그러면 안 되잖아. 되죠. 그럼 둘이 같이 하자. 이건 홀쇠고 이건 짝퉁 거야. 내미는 거야.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나는 홀쇠. 나도 홀쇠. 자, 유리 홀쇠. 야! 갑시다. 근데 형님, 길이가 걸려야 재밌다 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실 우리가 져야지 재밌어요. 네. 그렇지?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깨부리다가 우리가 그냥 다 뒤집어 그렇지. 써야 되는 거예요. 깨부린 여우가 큰 곰한테 당하죠. 저분들이세요? 자. 우와. 저분들이세요? 자. 우와. 자, 저기. 우와. 우와! 최고인데? 우와! 진짜 많이 왔어요. 야. 와. 야. 안녕하세요. 세상에 책 한 권씩 지금 다 들고 있어요. 그러네. 와. 야. 오. 자. 암호를 저희가 확인해야지, 암호! 네. 내 이름은 부엉이! 덕후라며 이영구! 아, 이효리 씨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요즘이! 예, 이 노래가 전형적인 이효리 랩이거든요. 네. 자, 과연 홀수일지 짝수일지. 자, 짝수! 짝수! 자, 저희는 홀수! 자, 셀게요. 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넷, 열다섯, 열여섯이에요. 자, 17, 18, 19, 19. 자, 20 하고 명이 딱 났네요. 화장실 가신 친구 없나? 혹시 친구분 중에 화장실 가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책 굉장히 의미 있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책을 또 우리 길 씨가 자비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중국분이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아까 고려대 축제 있잖아요. 그 축제에서 흠보 봤어요. 여러분들도 책 읽고 좀 느끼는 거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밝게 그리고 웃음 많은 그런 사람 되길 바랄게요. 이 책을 읽고 정말 느꼈던 그 감동이나 교훈 이렇게 얻었던 거를 읽고 같이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꿈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자, 우리 악수하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예. 자, 여기다 책 옆에 쌓아놓고요. 안녕하세요. 예.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예. 잘못 가져오셨나 봐요. 예. 어느 살인자 이야기. 잠깐만요. 아니 지금 우리 굉장히 유명한 작품.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이게 상상력이 길러질 수 있어요. 예. 네. 자, 아 깔깔 유머 시리즈를. 야 깔깔 유머 시리즈. 아 잠깐만요. 아, 오 초등학생 깔면 필독서예요. 어 그럼요. 사실 이거 개그맨 입문하고 이 책 안 읽어서 오래 못 가는 개그맨이 많아요.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서점에서 안 팔고요. 터미널에서 팔거든요. 오, 야 대발이 시리즈, 맹구 시리즈. 명작 왔어요, 명작. 공부를 엄청 해야 되겠다, 오빠. 근데 해리포터 원서도. 아, 해리포터 원서예요? 아, 해리포터 원서를. 네, 뭐 또 영어를 또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자자자 다음 주 안녕하세요 남종이 오셨어요. 저 이렇게 여자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네. 고려대학교에서 보육으로 오셨어요? 어! 저도 고려대인데. 어! 아까 축제 끝나고 했어. 예. 오! 아까 저희 공연 보셨어요? 네, 와. 진짜? 네 3시부터 있었어요. 아 정말요? 방송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리스탄 공연하고 윤종신 씨 공연을 해서 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학번 선배들이 띵수야 고학번 선배들이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언니 좀 해주세요. 자, 길이 있다 이 말이 진짜 사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책 많이 읽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 어, 이현 씨 깜짝 놀랐어요. 성대모사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 목소리예요. 아~ 오늘 이 자리에서 공부한 학생 중에서 아주 큰일 내내는 그리고 우리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네,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항상 파이팅 하면서 희망차게 살았으면 좋겠다. 동엽아. 아이고. 네, 안녕. 동엽이 안녕. 네, 안녕. 기부한 책 보면서 정말 아침마다 행복한 아침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 될 거라고 믿고요. 여기 초대해 주신 우리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저도 이제는 집에 가서 행복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훌쩍 커버려서 이 공간을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어졌을 때 지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꼭 찾아뵙는 예,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KBS KBS KBS